정말 손이 많이 가는구나. 이거는 까만 건 뭔가? 이건 적포도주가 오늘. 야, 정말 달다. 애플 사이다 같아? 그냥 사과 주스에 술을 탄 느낌. 아, 어떤데 맛있더라. 원래 맛있는 건 부작용이지. 어떤데 커피 맛이 나더라. 신이 나더라. 엄청 고소한데? 팔고 잣 같아. 오, 맞아. 아니야, 그 잣처럼 고소하고. 아이스 먹을까? 살살? 먹어봐요. 야, 너 연어 덮밥 맛있겠다. 홍시 덮밥이야. 홍시 상상했어. 생각보다 아니 물건이 없더라고. 나는 음식보다 물건이 더 좋은. 그래도 이제 집 갈 수 있겠지? 언제 이거? 저기요. 5만원 얼마였어? 19,000원. 그래도 너무 과하지 않아? 그니까. 이거에 절반 나오던데, 다른 거는? 19,000원에? 지금 항산화 노화 방지에 좋은 블루베리로 만든 두 가지 케이터링과 버터플라이 티와 레모네이드 같이 믹스해드리고 있습니다. 스트로우로 잘 저어 드시면 되시고요. 4주 안에 2살 어려진 피부 나이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너무 놀라셨죠? 아니, 도마 기기 사용하셨거나 피부 진단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? 아니요, 없는 것 같아요. 촬영 시작할까요? 네, 안녕하세요. 로딩이 오래 걸리는 거 같고 한번 사용해보고 계시면 되세요. 네, 사용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름이 제일 높게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초록색 부분이라서 우수한 편이세요. 건조해져서 건조함을 위해서 측정이 불가능해서 건조해지셔서 주름이 생기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. 초록색 부분은 짙은 주름, 연두색 부분은 잔주름이어서 이거는 아이크림으로 개선해주시면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으시고요. 전체적으로 피부 결도 매끄러우시고 반면 스팟 같은 경우에는 김이 잡히고 피부 자극을 받으면서 나온 피부에서 김이 잡히고요. 다크스팟은 육안으로 보기 어려우나 잠재적으로 김이 잡티가 될 친구들이에요. 이 친구들은 UV 손상도 보시면은 대부분 다 UV 손상을 크게 받고 계시는 분들, 고객님께서는 UV 손상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실 것 같으시고요.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. 또 사진 많이 찍어가세요. 오늘 TL에서 받아온 거 바로 써보겠습니다. 첫 주랑 둘째 주에는 이틀에 한 번씩 쓰라고 했으니까 오늘 그리고 금요일, 일요일 이렇게 2주 동안 먼저 써볼게요. 아까 테스트 해보면서도 생각했는데 제형이 되게 로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뻑뻑하지 않고 좀 부드럽고 이렇게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끈적임 없이 매끈매끈해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마무리감이에요. 요거 바르고 이제 보습 제품을 같이 쓰라고 했으니까 요즘에 너무 잘 쓰고 있는 배가율 크림을 덧바르겠습니다. 아까 키엘 세럼도 그렇고 배가율 크림도 그렇고 제형 자체가 엄청 가볍지는 않은데 둘 다 되게 빨리 흡수돼가지고 이렇게 끈적임 없이 완전 편하게 쓸 수 있어요. 아무튼 이렇게 키엘 사용하는 거 보여주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속눈썹은 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거야? 속눈썹 영양제도 발라야겠다 생각하는 김에. 속눈썹 영양제 베리썸 거 예전에 키보 거랑 어디 거죠? 어디 거 하여간에 썼는데 한 통씩 다 쓰고 지금은 베리썸 거 쓰고 있어요. 이것도 눈 안 시리고 그냥 이렇게 휙휙 쓰기에 괜찮습니다. 약간 떡진 느낌이 덜한 것 같아요 얘는. 아무튼 이제 끝.